오늘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OST 문 리버를 배워보시겠습니다. 먼저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멜로디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4분이 3박자의 곡이죠. 4분 음표가 한마디에 3박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한 박 반, 하나, 둘, 붙임줄이에요. 다섯 박.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한 박 반, 한 박 반,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배워보실게요. 여기서 보면 붙임줄이 나오는데, 붙임줄은 같은 음을 연결한 줄입니다. 이음줄은 서로 다른 음을 연결한 줄이 이음줄이죠. 이음줄은 음을 다 쳐야 되지만 붙임줄은 뒤에 있는 음은 치지 않고 박자만 지속합니다. 오른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한 박 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한 박 반, 한 박 반, 하나, 둘, 셋. 그 다음도 첫 부분과 반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한 박 반, 하나, 둘, 한 박 반, 하나, 둘, 다섯 박,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쉬고 그 다음 반박자 쉴 거예요. 셋, 쿵. 여기 한번 보실게요. 4분 쉼표는 쉬고 라고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분 쉼표는 쿵으로 짧게 쉬고 지나갈 거예요. 한번 그 앞마디부터 29마디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솔,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쉬고 쉬고 두 박 쉬어요. 여기 플랫이 많이 붙어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쉼표는 2분 쉼표로서 두 박을 쉬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두 마디를 한번 보실게요. A 플랫 코드가 나오죠? 여기는 제가 A 플랫 코드 안에서 애드립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애드립은 많은 곡을 치시다 보면 조금씩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최대한 많은 곡을 연습해 보시는 게 제일 빨리 늘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디 C 메이저 7 코드인데 마치는 부분은 화음으로 치겠습니다. 7을 알토 음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C 미 마지막 두 마디 들어보실게요. 도 리타르단도 점점 느려줄 거예요. 두 마디는 뒷부분 오른손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한 박 반, 하나, 둘, 다섯 박,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하나, 둘 쉼표 있을 때 건반 누르지 마세요. 쉬고, 쉬고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리타르단도 하실 때는 8분 음표가 뒤에 4개 나오죠? 여기서 1, 2, 3, 4 그 다음 마디까지 해서 간격을 점차 늘려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따라 너무 갑자기 느리면은 어색하거든요. 또 처음에는 조금만 느리고 점점 여기서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왼손을 한번 살펴볼까요? C코드는 도미솔이죠. 우리는 1음, 5음, 8음 1음과 8음은 옥타브만 차이 날 뿐 똑같은 음입니다. 도, 솔, 도를 이용해서 반주를 할 거예요. C코드는 도, 솔, 도 그 다음 A마이너 코드 보겠습니다. 라, 도, 미 A마이너 코드죠. A마이너 코드도 1, 5, 8 라, 미, 라 그 다음 F코드 여기 파, 라, 도인데 한 옥타브 밑에서 보실게요. 1, 5, 8 마찬가지로 1, 5, 8 사용해서 칩니다. 그 다음에 C 슬래시 E 코드 보겠습니다. 미, 솔, 도 오른쪽에 E 코드 그 음이 5번으로 친다는 뜻이에요. 제일 밑으로 온다는 거죠. 미, 솔, 도 한 옥타브 밑으로 가볼게요. 자, 이 음을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베이스, 6음, 베이스로 친다고 생각해주세요. 베이스, 6음, 베이스 그 다음 D마이너 슬래시 F D마이너 코드의 1전위가 나오죠. 원래 D마이너 코드는 레, 파, 라인데 1전위 밑에 있는 레가 위로 갑니다. 파, 라, 레 한 옥타브 밑으로 여기서도 베이스 F 먼저 베이스 여섯 번째 음 베이스 이렇게 반주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E 코드 보겠습니다. 미 솔, 샵, 시 한 옥타브 밑으로 가볼게요. 우리 여기서는 1, 5, 8로 해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1, 5, 3 높은데 왜 3음이냐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보면 1, 2, 3이거든요. 한 옥타브 위에 있지만 3음으로 보겠습니다. 1, 5, 3 이렇게 연주해 줄 거예요. 1, 5, 3
여기 오음에서 3번 갈 때는 손목을 이렇게 살짝 대각선 앞으로 가서 쳐야 됩니다. 여기서 뻗어서 치려고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거든요. 앞으로 살짝 이동해서 이렇게 연주해 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배우는 코드가 나오는데요. F샵 마이너스 7 그리고 플랫 5입니다. 코드가 이름이 너무 길죠? 읽을 때 F샵 마이너스 7 플랫 5라고 있습니다. 먼저 F샵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F샵 코드 쳐볼까요? 파샵, 라샵, 도샵, F샵 코드입니다. F샵 메이저. 이거를 마이너로 만들려면 가운데 있는 3번을 반음 내려줍니다. 흰 건반 F샵 마이너. F샵 마이너 7을 만들어 볼까요? 자, 베이스음을 한 옥타브 위에 하나 더 쳐주고 여기서 1음, 2음, 2음을 내려와 주면 됩니다. 이게 F샵 마이너 7이거든요. 그 뒤에 플랫 5는 5음을 플랫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음을 반음 내려준다는 뜻이겠죠. 우리 세븐 코드는 1, 5, 7을 이용해서 반주를 해줄 거예요. 세븐이 나올 때는 1, 5, 7 기억해 주세요. 1음, 다섯 번째 음, 일곱 번째 음. 이렇게 나중에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살펴봤고요. 이제 악보를 보시면서 왼손을 들어보실 텐데요. 두 단락씩 끊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자가 도솔도 둘 이렇게 갈 거거든요. C 코드부터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A 마이너 하나 둘 셋 F 코드 하나 둘 셋 C 코드 1전이 베이스 6음 베이스 둘 F 코드 둘 셋 C 코드 1전이 D 마이너 D 마이너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D 마이너 코드음을 한 번 더 쳐줬어요. 이렇게 하고 두 박을 머물러도 되고 저처럼 하나 더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 이 코드 2로 위에 3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 마이너 하나 둘 셋 F 코드 둘 셋 C 코드 1전이 둘 셋 F 코드 자, C 슬래시는 E가 베이스로 온다는 말입니다. D 마이너 하나 둘 셋 E 코드 1호 3 둘 셋 잘하셨어요. 그 다음 해보실 텐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C 슬래시 G가 나옵니다. 여기는 C 코드의 이전이에요. 1전이는 미솔도 2전이는 아래 있는 미가 옥타브 위로 올라가주면 솔도미 한 옥타브 밑으로 갔을 때 베이스 6음 베이스로 반주를 해줄 거예요. A 마이너부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솔 미 솔 둘 다음 F 코드 둘 셋 C 코드 1전이 그 다음 A 마이너 하나 둘 셋 C 코드 2전이 그 다음 D 마이너 코드 1전이 둘 F 코드 그 다음 G 코드 한 박 여기서 F 코드가 두 박 그 다음 G 코드가 한 박이거든요. F 코드 치고 G는 화음으로 한 박만 치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둘 셋 C 코드 이전이 F 코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슬래시 코드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 이름이 베이스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둘, 셋, F 코드 두 박, G 코드 한 박. 잘하셨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도 첫 번째 시작했던 것과 똑같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좀 다르지만 처음 두 줄은 똑같아요. 같이 이번에 같이 바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셋 하나 둘 셋 베이스 6은 베이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D 마이너 하나 둘
셋, 1호, 3 주위에서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실게요. 천천히 보실게요. 여기서 우리 세븐 코드는 1, 5, 7을 이용해서 친다고 했죠. 세 번째 마디에 F샵 마이너 7, 플랫 5, 파샵 도미 치고 그 다음은 F 메이저 7이거든요. F 메이저 7은 파라 도미예요. 여기서 3음을 생략하고 1, 5, 7로 쳐줄게요. 여기를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전이, C코드 이전이. 파샵, 도미. 셋, 파 제자리. 여기 보시면 파샵, 도미. 여기서 5번만 반음 내려오고 위에 두 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손을 많이 이동하지 마시고 파샵 도미 둘 그 다음에 바로 5번만 움직여서 그 다음 C코드 1전이 셋 F코드 둘 셋 C코드 1전이 셋 F코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G코드 그 다음에 A 플랫 코드는 라 플랫 도 미 플랫이에요. 여기서도 2, 5, 8을 이용해서 반주해 줍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도, 솔, 둘, 셋.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파샵 도미. 그 다음 파만 제자리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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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A 플랫 코드 하나, 둘, 셋, 엣. 하나, 둘, 셋. 양손을 같이 쳐보실 텐데요. 양손 치기 전에 연습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다 보면은 실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 부분만 다시 치고 넘어갈 때가 많죠. 그렇게 연습하면 100번을 쳐도 그 부분에서 또 틀리고 두 번 치고 넘어가야 안 틀리고 쭉 가게 됩니다. 그런 연습은 100번을 해도 틀리는 게 몸에 배이게 하는 연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부분의 앞마디로 돌아가서 쳐야 합니다. 틀린 부분부터 또 치고 넘어가면 바로 한 번에 되거든요. 하지만 그 앞마디로 돌아가서 한마디 전으로 돌아가서 치게 되면 또 틀려요. 그럴 때는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그 두 마디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곡 연습할 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마디만 혹은 그 마디 앞뒤로 두세 마디까지 연결을 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연습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는데 늘지 않는다. 틀리는 부분을 계속 틀린다면 연습 방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곡으로 돌아가서 양손을 쳐보겠습니다. 오른손은 솔, 왼손 도에 손을 올려주시고 양손 같이 두 단락씩 끊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까지 마디, 여기서 손목 잘 쓰시라고 힘을 빼고 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이 해보실 텐데요. 연주할 때는 항상 오른손보다 왼손을 작게 쳐야 합니다. 왼손이 멜로디가 나올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반주로 나올 때는 건반 반만 눌러서 치신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왼손이 1번 힘을 빼고 다른 음보다 훨씬 작게 치셔야 해요. 건반 반만 누르는데 특히 1번은 손목을 들면서 더 작게 친다. 양손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 반, 하나, 둘, 한 박 반,
계속 해볼게요. 니, 하나, 둘, 셋. 하나, 한 박반. 하나, 둘, 셋. 한 박반. 한 박반. 하나, 둘, G 코드. 여기까지.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반. 둘, 셋. 한 박반. 한 박반. 한 박반. 여기까지. 마지막 마디 치고 그 다음 부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자리를 못 찾아서 머뭇머뭇거릴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바로 2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치시다 보면 하나, 둘, 셋 하고 못 찾아서 한 2박을 그냥 흘러보내요. 그러고 찾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마디와 그 첫 마디, 두 마디만 떼서 연결하는 연습을, 박자를 놓치지 않고 연결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솔. 이렇게 두 마디만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솔. 이렇게 틀리지 않고 이 부분이 될 때까지 천천히 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바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반. 여기까지는 첫 부분하고 똑같죠? 바로 넘어갑니다. 둘, 셋. 하나, 둘. 파샵 준비, 왼손. 둘, 셋. 파 제자리. 셋, 쉬고. 하나, 둘, 셋, 쿵. 하나, 둘, 셋. 둘, 셋, 두 박씩입니다. 쉬고, 쉬고. A 플랫. 점점 느리게. 마지막 두 마디 사이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치셔도 됩니다. 여기서 왼손 베이스 진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 솔, 파샤, 파 제자리, 미, 파, 미, 파, 미. 순차 진행을 하고 있죠. 온음 또는 반음으로 쭉쭉 내려갑니다. 도약 없이 바로 옆에 있는 건반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순차 진행을 하게 되면 듣기도 더 매끄럽고 연주하기도 수월합니다. 같이 한번 뒷부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왼손 파샤. 그 다음 파 제자리. 둘, 셋. 그 다음 미. 둘, 셋. 쉬고. 하나, 둘, 셋. 쿵. 쉼표가 있을 때는 건반을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건반을 떼줘야 돼요. 둘, 하나, 둘, 셋. 오른손 건반에 붙이지 마세요. 미, 도. 리타르단도 점점 느리게. 둘, 셋. 들고 그 다음 페달 서서히 떼고.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한번 같이 쳐보겠습니다. 왼손 작게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른손은 왼손보다 항상 커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박반. 둘, 셋. 한 박반. 둘, 셋. 하나, 둘, 셋. 손목 이용. 하나, 둘, 셋. 한 박반. 하나, 둘, 셋. 솔.
낮은 음은 좀 작게 쳐주세요. 높은 음은 점점 올라갈 때는 크레센도. 도는 낮으니까 작게 치고 점점 올라갑니다. 크레센도. 둘, 셋. 여전히 크게. 둘. 조금 줄어들어요. 솔로 내려왔죠. 조금 더 크게. 줄어들어요. 디미누엔도. 둘, 셋. 한 번 더 나왔다가 디미누엔도. 둘, 이제 작게. 도로 낮은 음이 나죠. 곡의 마무리니까 작게 칠게요. 리타르단도. 하나, 둘, 하나, 둘, 셋. 손을 먼저 서서히 떼시고 그 다음 발을 서서히 떼줍니다. 두 개 동시에 떼지 마세요. 뚝 끊기죠. 친 다음에 손 뚝 끊지 마시고 곡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에 맞게 동작도 음악의 한 부분이죠. 서서히 떼고 발을 서서히 곡의 박자에 맞춰서 발을 떼줍니다. 발 뚝 떼지 않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